자, 오늘 3월 6일 수요일인데요. 신성 ST와 신성 델타테크 모두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그동안의 낙폭 흐름에서 벗어나 오늘 강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렇게 반등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신성 ST와 신성 델타테크 앞으로의 반등 위치는 어느 구간까지 이어질지, 앞으로의 반등 흐름을 이끌 수 있는 재료는 어떤 게 있으며, 이러한 위치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지, 신성 ST와 신성 델타테크의 방향성과 함께 정확한 가격 전략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신성 ST부터 빠르게 살펴볼 예정이니까 신성 델타테크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후반 8분부터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신성 ST부터 빠르게 살펴보시면, 신성 ST 오늘 신성 델타테크의 반등 흐름과 함께 신성 ST 또한 제가 말씀드렸던 35,000원 구간의 지지 구간에서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이러한 흐름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게 왜 그러겠어요? 그동안의 낙폭 흐름에서 벗어나 오늘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이며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5장 들어서 윗꼬리가 달리긴 했어도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은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신성 ST 제가 바로 어제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현 위치는 과대 낙폭 위치이기 때문에 지금 손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 거였으면 애초에 지난 최고가 자리,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예정되어 있는 자리에서 매도를 했어야지, 지금처럼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는 자리, 낙폭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낙폭 흐름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는 절대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매도한 순간 시세는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돌파 흐름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매도한 단가 대비 20%에서 30%는 추가적인 돌파 흐름 나올 겁니다. 저점 대비 이격률이 크게 벌어진 구간에선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만, 신성 ST의 경우엔 신성 델타테크의 LK99 재료가 완전히 끝났어도 2차 전지 섹터에 섹터 순환매가 돌 경우 다시 한번 수급이 붙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한 신성 ST의 경우엔 오늘 호재가 하나 나왔는데 이 호재가 뭐예요? 바로 부산 진해 경제청과 투자 양해각석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성 ST 단계적인 돌파 흐름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물론 이 MOU 투자 양해각서 해결 이슈가 장기적인 주가 상승 흐름을 이끌 수는 없습니다. MOU 이슈의 경우엔 무상 증자나 아니면 인적 분할과 같이 단계적인 수급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신성 ST에겐 아직 2차 전지의 섹터 순환매가 분명히 남아있고, 신성 델타테크 최근 과대 낙폭 위치에서 반등 흐름이 잡히고 있는 만큼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가 추가적인 돌파 흐름을 볼 경우엔 신성 ST 또한 강한 돌파 흐름은 나오지 못하더라도 최소 20일선의 저항 구간이 5만원 부근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그래서 신성 ST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현 과대 낙폭 위치, 앞으로 추가적인 돌파 흐름 이어지기 전에 현 과대 낙폭 자리에서 정확한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두셔야 되고,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21선의 저항 구간에서 흐름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돌파 위치의 최상단 구간에서의 매도가 확실하게 잡아가서, 지금 신성 ST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평단가 근처, 여러분들의 본전 근처에서 약수익으로 탈출하셔야 됩니다. 신성 ST 지난 최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은 못 가져가겠지만 적어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반등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본전 근처, 여러분들의 평단가 근처에서 약수익으로 탈출은 가능하다.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성 ST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남겨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신성 ST의 매매 타점을 잡아드렸을 때가 언제였어요? 지난 2월 21일 최고가 바로 아래 자리, 최고가 74,300원 바로 아래 자리인 73,000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는데, 도대체 왜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이렇게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냐?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지나간 과거는 있고 신성 ST 현 위치에서 반등 흐름 나오고 있는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의 반등 위치라도 정확하게 공략해서 앞으로의 반등 자리 수익으로 빠져나와야 된다. 어떻게? ST로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7 위치 넘버 나와있죠?
위폰으로 ST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신성 ST 추가적인 반등 흐름 이어지기 전에 현 과대낙폭 위치에서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으로 여러분들의 평단가 낮춰드리고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로 수익으로 탈출시켜드릴게요. 누구한테? ST. ST로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이렇게 정확한 신성 ST의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ST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ST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자, 신성 ST 제가 하루 전에 이렇게 과대낙폭 자리가 형성되면서 신저점 구간까지 내려갔을 때 제가 이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내용이 있는데 제 지난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지금처럼 더 이상 떨어질 게 없는 자리,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하방 압력이 제한적인 자리에서는 매도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매도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의 반등 흐름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이너스 10% 이상의 강한 폭락 흐름이 나왔을 때였어요. 바로 어제였죠. 이렇게 신성 ST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맞춰드리고 있는 만큼 신성 ST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앞으로의 반등 위치라도 정확하게 저와 함께 공략해서 수익으로 탈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10-469-9671 위폰으로 이렇게 ST로 적어서 문자 빠르게 남기신 다음 신성 ST의 정확한 매매 타점 현 과대낙폭 위치에서는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과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 바닥 가시면 되는 거예요. 010-469-9671 위치 넘어 나와있죠. 지금 당장 ST로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음으로 신성 델타테크의 흐름을 빠르게 살펴보시면 신성 델타테크의 LK99 논문 발표 일정은 완전히 끝난 만큼 앞으로 여태까지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재료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단계적인 낙폭 흐름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태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에선 재료로 올라왔던 주가 상승분을 반납하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신성 델타테크 21선의 지지 구간을 이탈한 만큼 앞으로 어느 구간까지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나올 수 있죠? 61선의 지지 구간까지 단계적인 낙폭 흐름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무조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또한 앞으로 무조건 올라갈 거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욕도 안 먹고 저는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신성 델타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지난 저점 구간에서의 매집 타점과 지난 최고가 자리에서의 매도 타점까지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리면서 신성 델타의 모든 잔파동 하나하나 전부 다 맞춰드린 건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신성 델타를 씹어먹은 제가 현 위치에선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단계적인 반등 흐름은 나올 수 있지만 이 반등 흐름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앞으로 반등 흐름 이후에 시세 꺾이면서 61선의 지지 구간까지는 이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신성 델타 보유자 여러분들은 지금 자리는 우선 과대 낙폭 자리에 위치한 만큼 조만간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며 어떻게 돼요? 반등 흐름 한번 강하게 튀어오를 거예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동반된 장대 음봉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반등 흐름 한번 분명히 튀어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성 델타 테크 보유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무조건 매도가 잡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신성 델타테크의 LK99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에 투자를 했다면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에서는 매도 타점을 분명히 잡았어야 됐는데 지금처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에서도 매도를 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신성 델타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지난 최고점 자리에서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여러분들의 매매 스타일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고집부리면서 투자하시면 절대 우리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없는 만큼 언제나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땐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어디에서 꺼지며 이 재료에 대한 일정도 어디서 끝나는지 이 여부를 실시간 체크하면서 정확한 매매 타점을 가져감으로써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야 된다. 이 점 분명히 인지해 두시고 신성 델타테크가 앞으로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재료는 다시 한번 LK99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어야 하며 세력들이 다시 한번 수익 실현했던 물량을 매집해줘야 반등 흐름이 나오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는 점은 세력들이 지난 최고점 자리에서 이미 매도를 시작했는데 현 위치에서 다시 한번 전고점을 뚫어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력들은 절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동반된 매도 물량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 흐름, 세력들이 보유하고 있는 잔여 물량을 털기 위해서 마지막 반등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반등 흐름은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21선의 저항 구간. 바로 어저께 반등 흐름 또한 21선의 저항 구간. 시세 자세히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해드린 21선의 저항 구간에서 윗골이 달리면서 강한 낙폭 흐름 나왔어요. 즉 앞으로의 반등 흐름 또한 21선의 저항 구간에서 시세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러한 흐름이 왜 나오냐?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대들. 빠른 차익 실현을 노리고 들어오자마자 물린 매물대들의 손절 물량이 어디에서 나와요? 반등 흐름이 나올 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21선의 저항 구간에 시세가 돌파되지 못하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낙폭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신성 델타테크의 경우에도 강한 반등 흐름은 분명히 나올 수 있지만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 그리고 21선의 저항 구간인 12만원 부근을 돌파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실제로 이러한 흐름이 나올 거예요. 자, 신성 델타테크 이렇게 신고가 흐름이 나온 뒤에 상승 추세 하단 구간까지 늘렸을 때 이때가 주말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일요일에 나아가면서까지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렸던 내용이 있어요. 제 지난 영상 10초 정도만 빠르게 시청해보시면 자 이러한 흐름은 다가오는 3월 4일 LK99 논문 발표 일정이 완전히 끝나면 여태까지 이 논문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가 실망 매물로 바뀌며 투매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태까지 실적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LK99 이 초전도체 물질이 상용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에선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는 이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를 반납하는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자 이러한 흐름은 우리 주식시장의 진리인데 특히 이렇게 테마주들의 경우에는 어떤 흐름을 보여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온 구간에서 이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끝나는 구간 재료에 대한 일정이 끝나면서 투매 흐름이 나오는 구간에선 무조건적인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3월 4일까지 이틀 정도 남았기 때문에 지난 목요일날 추가적인 하락 흐름이 나오다가 하방 경직 흐름을 보인 것이지 다가오는 3월 4일이 완전히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신성 델타 상승 추세 하단 구간까지 강한 조정 흐름이 나왔을 때 3월 4일 이전까지는 마지막 반등 흐름 나올 수 있대 이 마지막 반등 흐름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를 못하시면 어떻게 된다? 무조건 강한 조정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이렇게 지난 주말 일요일에 실시간으로 영상 찍어드렸고 제목 보시면 마지막 피날레 슈팅 흐름 월요일날 전량 매도하라고 분명히 바로 어제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잡아 가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이뿐만 아니라 신성 델타의 경우에는 지난 최고점 자리 2월 21일 최고가 184,800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분명히 전량 매도하라고 전량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문자나 문에서 챙길 수 있는 수익은 안 챙기고 피할 수 있는 손실도 못 피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신성 델타 현 위치 단계적으로 하방 경직 흐름 저가 매수가 들어오며 과대 낙폭 자리에서의 하방 경직 흐름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무조건 반등 흐름 한번 강하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앞으로 신성 델타에게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흐름 세력들의 잔여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연출시키는 이 마지막 반등 흐름 자리에서 계속해서 보유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매도가 잡아가야 된다. 제가 이 점 분명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신성 델타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현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지금 자리, 지금 과대 낙폭 자리에서는 어떻게 비중 추가를 통해 여러분들의 평단가를 낮춰두시고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수익으로 탈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고점에서 물렸다면 확실한 수익은 못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워낙 깊은 구간대에 물렸기 때문에 확실한 수익은 못 볼 수 있지만 적어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에선 벗어나
여러분들의 본전 근처, 여러분들의 평당가 근처에서 약수익으로 탈출은 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지금 과대낙폭 위치에서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으로 여러분들의 평당가를 낮춰놓으신다면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평당가 근처에서 약수익으로 탈출은 가능하다. 제가 이 점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숫자 1번 문자 빠르게 남겨서 앞으로 현 위치 과대낙폭 자리에서의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 바닥 가시고,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정확한 매도가 잡아감으로써 신상 델타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숫자 1번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5-9677을 번호로 이렇게 숫자 1번 지금 당장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5-9677을 번호로 이렇게 숫자 1번 지금 당장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010-4695-9677을 번호로 이렇게 숫자 1번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신성 델타 현 과대낙폭 위치에서는 정확한 비중 추가 타점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의 평당가 낮춰드리고,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는 21선의 저항 구간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21선의 저항 구간을 단기적으로 뚫으면 이 돌파 위치에 최상단 구간 자리에서의 매도가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당겨서 신성 델타의 정확한 매매 타점 확실하게 받아가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나중에 신성 델타 마지막 반등 흐름 이후에 시세 완전히 꺾여버리면서 61선의 지지 구간까지 폭락하면 마이너스 50% 계좌 발생했다.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이러시는 분들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초에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신성 델타 제가 17만원 이상에서 전량 매도 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던 만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은 문자 하나 보냈으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점 이점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지나간 과거는 잊고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라도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신성 델타 테크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숫자 1번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7 번호로 이렇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바로 어제 최저점 구간에서 비중 추가 타이밍을 잡아드림으로써 지난 고점에 물리신 분들 어제 반등 위치에서 탈출시켜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약수익으로 지금 보고 있는 손실에서는 벗어나 수익으로 탈출시켜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숫자 1번 위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695-9677 번호로 이렇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이렇게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예수금이 2천만원 미만이신 분들 위해서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전부 그냥 무료로 이렇게 매일같이 메리트 있는 단기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잡아드리면서 매일 5%에서 20%의 수익률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250명가량만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300명까지만 정원 받을 겁니다. 앞으로 300명 다 차기 전에 서둘러 입장하셔서 제가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하는 이 텔레그램방 빠르게 입장하시면 돼요. 어떻게? 경험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5-9677 번호로 경험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한 즉시 이 텔레그램방 바로 입장시켜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10만원 뛰기, 20만원 뛰기에서 놀지 마시고 10억 투자금 만들기 프로젝트 빠르게 참여하셔서 정말 하루에 1000만원, 2000만원 벌어가는 이러한 매매를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방 어떻게 입장한다고요? 경험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5-9677 위에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경험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정원 다 차기 전에 서둘러서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입장시켜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이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에는 이미 작년 9월에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인수합병 일정이 이제 확정되었어요. 자,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호재인 인수합병 이슈, 이 이슈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해서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종목 또한 저점 대비해서 1300% 이상 13배 이상 올라온 종목인데, 자, 이 종목이 어떻게 1300%의 상승 흐름을 보였죠? 바로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저점 대비해서 13배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인수합병 이슈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첫전 대비해서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 앞으로 두산럽틱스가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의 경우엔 몇 프로의 상승 흐름이 나오겠어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도 최소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은 뽑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종목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저점에서 집중적으로 쓸어담고 있는데, 삼성, 미래에셋, 신화, 한국키움까지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저점에서 쓸어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증권사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가장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담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 박스권 상단구간 돌파하기 직전 상승 초기 자리에서 빠르게 매집 끊는 다음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에서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 매집주 앞으로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두산이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릴게요. 매집 이렇게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